2월 19일 금요일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 시내버스 전체 노선 205개 가운데 10%가 넘는 23개 노선이 재조정됩니다. 지난해 말 전면 개편된 지 불과 50여일 만으로 시는 시민 불편 민원에 따른 조정으로 추가 변경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앞두고 다음 달까지 시도별로 한 곳씩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인천 후보지로 선악체육관이 선정됐습니다. 인천 접종센터는 의료진 24명이 투입돼 하루 1,200명에게 접종하는 규모로 운영됩니다. 공공운수노조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송도 909 화물차 주차장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며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8일 차기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안방격인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전국 재보선 선거 후보 지원 측면이지만 대권 경쟁주자인 탓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경찰이 광명도시공사가 추진하는 6,500억 원 규모의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찰 과정에서 제기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청은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고발장을 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획한 공공기관 3차 이전안이 발표되자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 내부에서 수원지역 도의원을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고 공공기관 노조도 부당한 강제이주라며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이었습니다.